레온. 상어 레온의 미니카. 라고? 상어 레온의 미니카. 샤크 레온. 꼬리. 뒷모습. 상어 레온의 미니카. 상어 레온의 미니카는 색종이 두 장으로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모가 아니고 길쭉한 색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서 자르면은 7.5cm거든요. 두 개 보라색도 반으로 접어서 펴서 반으로 잘라주세요. 흰색이 보이게 두고 길게 만드는 법 알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테이프로 흰색을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이쪽도 길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를 만들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흰색을 붙이고 길게 붙여서 필요 없는 부분을 테이프를 잘라주고 길게 만들었으면 필요한 사이즈는 20cm에 표시를 하고 필요한 사이즈는 가로 20cm. 가로 20cm에 표시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가로 20cm, 세로 7.5cm의 길쭉한 색종이를 두 장 준비해서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이 상어 레온의 미니카의 본체 색상이 되고요. 보라색이 밑에 상어의 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한 장은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옆에 X표를 만들게요. 세모를 한번 접고요.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X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이 X표를 만들게요. 세모를 한번 접고요.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번 X표 세모를 접어주세요.
양 옆에 X표가 만들어졌으면 보조선을 만들어야 돼요. 보조선을 만들려면 뒤로 돌려서 세로로 잡고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돌려서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펴주세요.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 원상태로 그 다음에 바닥에 두고 두 손을 이용을 해서 X표가 아닌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두 손을 이용을 해서 X표 말고 보조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가운데로 이렇게 다른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두 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위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쪽을 상어 레온의 미니카의 뒤쪽이에요. 뒤쪽을 먼저 접을게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주세요. 방향을.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꽃갈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다시 원상태로 눕혀주세요. 그럼 무슨 오징어 같이 생겼죠? 이쪽이 뒤쪽을 먼저 접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지금 접은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면 밑에 있는 색조이가 나오면서 중심에다가 나는 이렇게 또 한번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위에를 여기 중심에 맞춰서 접을 건데 이렇게 접으면서 반으로 밑에 있는 색종이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여긴 뒤쪽이고 이제 앞쪽을 접을게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앞쪽,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앞쪽에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중심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쪽으로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주세요. 그럼 중심선이 이렇게 접힌 선이 생겼어요. 그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위쪽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을 건데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살짝 펴서 그 사이에 뒷부분 접어서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맞춰준 다음에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사이로 살짝 들어서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완성! 상어 레온 미니카 완성된 건 여기다 놓고 이제 상어를 만들어 볼게요. 상어랑 상어의 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이쪽 끝에 부분에 잠깐 반으로 접는 것처럼 접는데 다 안 접고 옆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접힌 선을 만들려고 살짝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접힌 선에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모를 접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펴서 이 부분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맞춰서 네모 길쭉하게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이 부분 네모 길쭉한 부분을 잘라서 꼬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꼬리를 만들 테니까 여기다가 잠깐 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상어의 몸통을 만들게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중심에 세로선에 맞춰서 정확히 일치하게 딱 맞춰서 큰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가 접힌 선. 이쪽도 그 접힌 중심선에 맞춰서 딱 일치를 시켜서 큰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산 모양으로 해놓고 뒤로 살짝 돌려볼게요. 이쪽 밑에 흰색이 보여요. 산 모양. 그 다음에는 이 산 모양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세모를 접어주려고 해요. 이쪽도 접었으면 반대쪽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똑같이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펴서 지금 접은 선 두 개, 지금 접은 선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또 지금 접은 이쪽 선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볼게요. 짠. 뒤로 이렇게 돌렸으면 흰색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일자로 됐어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흰색과 보라색의 선 거기다가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이쪽도 여기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상어의 모양이 거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펴서 네모로 잡고 또 한 번 더 펴주세요. 이렇게 아예 산 모양이 나올게까지 다 펴고 뒤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네모가 보이죠? 네모처럼 다시 이렇게 접고 지금 양쪽에 접은 꽃갈 삼각형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꽃갈 삼각형을 안으로 넣어주려고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접은 거예요. 이쪽도 여기 이렇게 꽃갈 삼각형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짠! 상호에 몸통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양쪽 옆을 꽃갈 삼각형을 안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다 두고 이제 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상어의 꼬리. 꼬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방향 상관없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를 두 번 접어서 X표를 만들게요. X표. 반대편도 또 세모를 접고 X표. X표를 만들었으면 보조선을 접으려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서 보조선을 이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 보조선은 보조선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다시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서 원 상태로 놔두고 X표 말고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우회석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접었으면 이게 앞인데 뒤로 돌려서 반으로 길쭉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앞은 이렇게 이 세모는 그냥 놔두고 몸통만 반으로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끝이랑 여기 중간이랑 연결되는 선이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그럼 다시 펴볼게요. 다시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 중간까지 연결되는 대각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접고 위에도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접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접혀있는 선 잘 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떻게 접냐면 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힌 선이 있어요. 그 대각선 접힌 선이랑 일치를 시켜서 이 뒷부분을 이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접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했으니까 이쪽 펴가지고 여기 대각선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접힌 선이 보이죠?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보고 그 접혀있던 대각선 선에 딱 맞춰서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그맣게 꽃갈 삼각형이 접혀졌죠? 그러면은 접혀있는 그 부분을 가위로 오릴게요. 이쪽도 그럼 뾰족해졌잖아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뾰족하게.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앞에 세모 부분을 뾰족한 부분을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세모, 세모. 그 다음에 다 접었어요. 세 개를 다 접었으면 상어가 상어의 몸통, 상어의 꼬리 나와라, 롱. 뒤집어서 이렇게 길게 선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길게 선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끼울게요. 여기 세모 두 개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이거. 이 세모 두 개를 한쪽에 하나씩 이렇게. 이 상어의 몸통에 세 종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끼워졌어요. 이렇게. 그럼 조절도 돼요.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근데 흰색이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더 멋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놓고 꼬리를 끼워준 다음에 미니카를 앞에 코과 삼각형의 미니카 사이에다가 이 날개 두 개를 하나하나씩 꽂아주는 거예요. 들어서 여기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짠! 완성! 네, 여기는 이 사이를 풀로 붙여줘도 돼요. 저는 풀로 안 붙일게요. 그냥 이렇게. 완성! 상어 레온의 미니카. 샤크 레온, 꼬리, 상어.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